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삼촌인 구저지 집에서 나와서 집으로 향하는 길을 올랐답니다. 위류에 그 때려 죽일 놈을 혼내줘야 하지만 설이 금방 다가오잖아요. 모친과 함께 설을 쉬고 다시 그놈한테로 찾아가려고 한 거였답니다. 이제 몸을 겨우 다 녹였는데 또 그 밖에서는 매서운 눈보라가 막 휘날리고 있는 거였답니다. 그래도 뭐 할 수 없겠죠. 요 눈만 내놓고는 온몸을 꽁꽁 싸맨 채로 이랴짜 하고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뚜기덕뚜기덕 하고 정신없이 달리고 달려서 황푸포라는 골짜기까지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멀리서 땅땅 하는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답니다. 위위! 짱조리는 이 말을 세우고는 그 총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는데요. 만약 이러한 경우에 보통 사람이었다면 신경을 끄고 그쪽을 피해가겠죠. 하지만 짱조린 이놈은 달랐다고 하는데요. 루젠푸핑 바도샹주라고 이 사나이 대장부로서 부리를 보게 되면 칼을 뽑아서 도와야 하지 않겠냐 이거였었죠. 짱조린은 그쪽으로 말을 돌려서는 조용히 달려가는데요. 근데 이제 총소리는 멎었고 툭툭툭 하고 몸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였답니다. 이 짱조리는 말에서 내려서는 그쪽으로 조용히 다가가 보는데요. 그러자 저 앞에서 이 네 명의 사람들이 막 뒤엉켜서 몸싸움을 하는 거였답니다. 어? 뭐지? 혹시 날강도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인가? 이어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네, 그거는 이 세 명의 남자가 한 명의 여자와 싸우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웬만하면 세 명의 남자가 이 한 여자를 패고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이곳이 분위기는 사뭇 다른데요. 이 여자는 무술을 막 해대는데 그 몸놀림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세 명의 남자들이랑 이 주먹질과 발길질을 오고 가는데 조금도 밀리지 않는 거였다는데요. 하지만 다시 자세히 보니까 그 세 명의 남자는 중국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키가 크고 이 코도 길쭉한 러시아 놈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덩치 좋은 전통민족인 러시아 남자 세 명은 마치 굶주린 늑대 마냥 무서운 괴성을 막 지르며 여자한테 달려들었었는데요. 네, 이 불쌍한 여자는 이미 위통도 갈기갈기 찢어져서 이 가슴까지 훤히 드러내놓으면서도 계속하여 싸우는 거였답니다. 딱 봐도 이거는 세 명이 러시아 수컷들이 이 중국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말입니다. 이러한 광경을 본 짱조리는 어떻겠나요? 이런 저 죽일 놈이 러시아 놈들 하면서 대뜸 권총을 빼드는데요. 근데 그 네 명은 지금 막 함께 뒤엉켜 있잖아요. 만약 잘못 쏘게 되면 여자도 다치게 할 수 있으니 할 수 없이 그쪽으로 막 냅다 달려갑니다. 더 가까이까지 달려가서 그 놈들을 쏘려고 그런 거죠. 하지만 이 러시아 놈들은 이제 중국 여자를 완전히 제압하였고 지 바지를 내리는 거였답니다. 비록 아직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었답니다. 짱조리는 대뜸 땅땅땅땅 하고 이 다섯 방을 쏘게 되는데요. 그러자 그 탄약들은 놈들이 어깨며 다리에 꽂혔다고 합니다. 이어 그 러시아 놈들은 아파서 죽겠다고 그냥 땅바닥에서 뱅글뱅글 도는데요. 어이 아가씨 괜찮소? 에? 어디 다친 데는 없는가? 이어 그 아가씨는 이 땅바닥에서 일어나면서 이 헝클어진 머리채를 바로 하는데요. 그제야 짱조리는 이 여자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의 키는 아담하게 작은 편이었고 얼굴 또한 아주 이쁘장하게 귀엽게 생긴 스타일이었다고 하는데요. 나이도 짱조린보다는 어려 보였는데 어떻게 이러한 러시아군 같은 놈 3명과 이제껏 버틸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여자도 이 여간내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여자는 짱조린한테 다가가더니 이러한 손짓을 하는 거였답니다. 에? 이건 뭐지? 너무나도 상상밖의 행동인지라 이 짱조린은 어쩔 바를 몰라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이 여자는 이 짱조린이 손에서 권총을 콱 빼앗아 내더니 휙 돌아서는 거였답니다. 그 여자의 동작이 너무나도 빠르고 정확하여서 짱조린은 그 어떤 반응도 못하였었는데요. 이어 이 여자는 러시아 놈들한테로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놈들 소중히 대고 당당당 하고 날렸다고 합니다. 그걸 보자 짱조리는 그 남자들이 공통으로 느낄 수 있는 고통을 감지하고는 자신이 소중이를 와락 감싸는데요. 그러면 그걸 정통으로 당한 러시아 놈들은 어떻겠나요?
뭔 알아듣지도 못한 괴성을 막 지르며 자신이 소중이를 감싸고 뻐덕뻐덕 거리는 거였다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 여자는요, 그 세 명이 러시아 놈들 앞에 그대로 버젓이 서 있었다는데요. 에? 이 여자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고 이 다가가 보니, 네, 글쎄 이 여자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러시아 놈들을 째려보면서 아주 흐뭇하게 즐기고 있는 거였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짱조리는 그만 찔 얼었었는데요. 이거는 네 집 새끼가 이리도 살벌하냐 라고 놀랐겠죠. 그렇게 한참을 지나자 이 러시아 놈들은 이제 피가 다 빠졌는지 이 반응이 점점 무뎌지는데요. 그제야 이 여자는 놈들 머리통에 대고 당당당 하고 쏴서 끝장을 내버리는 거였답니다. 그 탄약들은 면바로 놈들이 이 머리통이 정중앙을 관통하였다고 하는데요. 뭔 옆에 내의 사격 수준이 저렇게도 지린다냐? 짱조린이 혀를 끌끌 차고 있는데 이 여자가 이 짱조린한테도 저벅저벅하고 다가오는 거였답니다. 이 짱조린한테 권총을 건네주면서 멀그리 멍해서 바라보니 어? 빨리 가서 이 놈들을 묻어버리자. 아니면 나중에 이 골치 아파질 수도 있네라 라고 하는 거였답니다. 뭐지? 분명 내가 목숨을 구해줬는데 이 감사하다는 얘기는커녕 대뜸 이렇게 일부터 시킨다고? 이런! 웬만하면 이 가만히 있을 짱조린이 아니었지만 그날은 왠지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짱조린은 처음으로 이렇게 사나운 여자를 봤거든요. 솔직히 살짝 쫄았던 거죠. 하지만 그 엄동설안에 어떻게 구덩이를 팔 수 있겠습니까? 하여 시체들을 들여다가 이 골짜기에 확확 버리고는 눈 위에 핏자국들을 대충 정리하니 끝났는데요. 이 작업이 다 끝나자 이 여자는 이 담배 한 대를 딱 꼬아 물고는 깊게 들이빨면서 그 짱조린을 아래 위로 꼬아보는 거였었는데요. 그제야 짱조린은 그 여자의 갈기갈기 찢어진 옷 사이로 이 하얗게 드러나온 속살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내 옷을 입어라. 너 춥겠다 야. 헌이 다 나와서야. 뭐? 그러자 이 여자는 하하하하 하고 시원하게 웃는데요. 오라버니 너무 귀엽다 야. 뭐 어찌됐든 나를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미 도와줬던 바에 저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지 그래요? 뭐? 세상에 어디 이따위가 다 있지여도 도와는 줘야겠죠. 이 짱조리는 자신이 말에 올라타고는 그 자신이 앞에다가 여자를 태우는데요. 말 그대로 짱조리니 이 뒤에서 이 여자를 품에다 안고서 말을 타고 가는 거죠. 저 새끼는 누군데 이러한 험한 일을 당하게 된 거요? 가는 길에 짱조리는 심심해서 토크를 거는데요. 네, 뭐 내 생명이 은인이시니까 제 이름을 알려줄게요. 소녀 텐쇼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짱조린, 오 그래 텐쇼펑이, 요 이쁘장하게 생긴 여동생 이름이 텐쇼펑이었구나. 근데 에? 텐쇼펑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름인데? 사실 짱조리는 전에 칭마 간산지의 거위에서 탕알 후 일당과 술을 마실 때 이러한 얘기가 오갔거든요. 그것은 바로 그가 살고 있었던 이 료녕성이 유명한 마적대들 족보에 대해서 쭉 한 얘기들이었었는데요. 그 중에 켄쫑타이라는 지역에 이 수백 명의 마적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마적대의 대가리가 하온우이라는 거였답니다. 그중 오라버니가 이름이 텐위뻔이고 여동생이 이름이 텐쇼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바로 그 텐쫑타이 마적대의 두목인 그 짱조리는 너무나도 놀라서 이 목소리까지 더듬더듬 거리는데요. 그러자 텐쇼펑은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 텐쫑타이 모든 걸 그냥 꽉 틀어잡고 있는 두목이죠. 저희 오라비가 자꾸 별 이상한 놈한테 시집가라고 해서 욱해서 혼자 나왔는데 이러한 봉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짱조린 오라버니는 집에 언니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자 짱조린은 야? 내 집사람 그래. 하하하. 나 아직은 결혼 안 해서 총각인디? 라고 하였었는데요. 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짱조린은 나중에 또 수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거랍니다. 아 그래요? 앞에 타고 있던 텐쇼펑은 대뜸 머리를 뒤로 획 돌리면서 그 짱조린을 바라보는데요. 네, 그 말이 등 위에 두 명이 타고 있었으니 어떻겠나요? 둘이 그냥 딱 붙어있게 되었겠죠. 이 텐쇼펑이 머리를 획 돌리자 그 둘은 이 얼굴이 거의 다 맞붙게 되었었는데요. 오라버니 그러면 저를 신부감으로 어떤가요?
아이쿠, 그 소리를 들은 짱조리는 하마터면 말 위에서 자빠져 떨어질 뻔했답니다. 역시 이 강호에서 활약하는 여자 대장부답게 말하는 것도 아주 화끈했다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아까 이 러시아 놈들 소중히 대고 총질하는 걸 안 봤더라면 몰랐을 텐데, 네, 그러한 광경을 다 보고서도 어떻게 이거 여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물며 또한 마적대의 두목이라뇨. 이러한 여자를 어떻게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얼굴은 아주 이쁘장하게 생겼지만 이 짱조린은 감히 그러한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왜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못하는 거죠? 아니 뭐 내가 어디 흔해 빠진 여자인 줄 압니까? 나를 따르는 남자들은 그 베이징에서부터 여기 려뇽성까지 줄을 그냥 쫙 섰습니다. 근데 딱 봐도 다들 싸네답지 못하고 이 오징어들에 불과하니까 내 눈에 못 들어온 거죠. 말이야 받은 대로 아까처럼 이 러시아 놈들 세 명이서 한 여자를 괴롭힌 걸 보고 이 선뜻 나서는 남자가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라버니는 정말로 제 마음에 오랫동안 바래 왔던 찐 싸네 대장부입니다. 제가 오라버니한테 시집가게 되면 이 오라버니는 단번에 수백 명인 마적대를 이끄는 마적대 두목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텐쇼펑은 그 짱조린이 품 안으로 더더욱 으스러지게 파고드는데요. 너무나도 당황해 난 짱조린은 어쩔 바를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요 이쁘장한 텐쇼펑의 외모는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데, 네, 하지만 이 가족으로 살면서 어떻게 외모만 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부부들이 살다 보면 말다툼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우쾌한 텐쇼펑이 혹시라도 자신이 소중이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짱조린은 그냥 온몸이 부르르 하고 떨리는데요. 딱 봐도 이 텐쇼펑은 길들이기 힘든 말괄량의 스타일이었으니까 말입니다. 텐쇼펑아, 네 아직 내 말을 끝까지 안 들었다. 사실 나한테는 이미 배가 커진 예비 신부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 출산을 하게 되면 우리 결혼식도 올리려고 한 거였지. 짱조리는 급급히 말을 돌려대는데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다는 거죠. 뭐라고요? 그러자 텐쇼펑은 위위 하면서 말을 세우는데요. 아니 금방까지도 결혼 아예 했다고 하던 게 뭔 갑자기 예비 신부가 툭 튀어나오는 거죠? 왜요? 제가 싫어서 그래요? 좀 못생겨서 그래요? 텐쇼펑은 획 돌아서서 그 짱조린이 얼굴에 딱 대고 묻는데요. 아니야 그런 거. 아까 얘기가 다 끝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비록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뱃속에 내 애를 품고 있는 나의 부인이지. 그러자 텐쇼펑은 흥! 하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걸어가는데요. 이어 텐쇼펑은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혹시 그 언니 신체 소질은 어떠나요? 라고 묻는데요. 내 예비 신부로 그랬니? 야, 이 힘이 빵빵하지야. 200근이나 되는 쌀포대를 짊어지고 막 뛰어다닌다야. 아마 내가 죽어도 내 와이프는 이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오래 살 거다야. 라고 짱조리는 또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내는 그 언니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시집 안 갈 겁니다. 그러니 오라버니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였답니다. 저 텐쇼펑아, 뭘 그럴 필요까지 다 있겠니? 우리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내가 뭐가 그리 좋다고? 짱조린이 달래보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강호에서 크게 한자리하는 텐쇼펑은 이렇게도 소고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텐쇼펑이 아지트인 텐쩡타이에 거의 도착하게 되었었는데요. 오라버니 들어가서 식사나 하고 가요. 하지만 짱조리는 어떻게 그 암호랑이 구란으로 들어가겠나요? 저 나의 모친이 이 집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거든? 우리 식사는 아무래도 다음 기회에 해야 되겠다. 자 그럼 또 보자. 짱조린이 떠나려 했지만 그렇게 쉽사리 놔줄 텐쇼펑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면 오라버니한테 진짜로 예비 신부가 있다고 하면 오케이, 대신 나랑 의형제를 맺어요. 뭐? 그러자 짱조리는 의아해하는데요. 그 의형제라는 거는 남자와 남자가 맺는 거고 여자와 여자가 맺는 거는 의자매라까지는 내가 들어봤거든. 근데 이 남자와 여자가 맺는 의형제가 다 어딨니? 하면서 짱조리는 절레절레해보는데요. 하지만 텐쇼펑은 아랑곳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거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새로 만들면 되는 거죠 뭐. 왜요? 저랑 의형제 맺기 싫습니까? 에? 나 이 텐쇼펑이 그만한 멘즈가 없다 이건가요? 그러자 짱조리는 아니다 그래. 그래 까짓 거 뭐 우리 처음으로 이 남자와 여자의 의형제를 한번 맺어보자꾸나.
이 장조리는 땅에 두둑이 내린 눈을 쌓아올리면서 의식을 찾을 자리를 만드는데요. 전에 삼국지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이 도원 결의를 맺었던 거랑 똑같은 거죠. 다만 다른 점이라면 남자와 여자가 이 오누이 의형제를 맺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텐쇼펑은 나중에 장조림과 과연 부부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네, 그러한 인연은 없었다고 합니다. 비록 부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진짜로 끈끈한 그 온의 관계를 이어갔었는데요. 다만 나중에 이 장조림이 했었던 거짓말들이 들통나게 되면서 텐쇼펑이 또 한바탕 대난리를 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다 또 나중에 얘기고요. 그렇게 짱조린은 텐쇼펑을 보내고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오오! 짱조린이 돌아왔구나! 여러분! 짱조린이 돌아왔수다! 그러자 집에서는 이 짱조린이 모친이고 뭐 싱리 딩어 왕따파며 다들 그냥 마중을 나오는데요. 이어 다들 짱조린을 부둥켜 안고 좋아하는데 또 두 명이 남자가 막 뛰어나오면서 짱조린한테 무릎을 털썩 꿇는 거였답니다. 조카야, 나 이 리춘텐과 나의 동생은 평생 동안 너의 은혜를 잊지 못할 것이다. 너희 덕분에 우리 가족도 살릴 수 있었고 2만냥이나 우리 전 재산도 남길 수가 있었구나야. 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두 형제는 제일 처음으로 발벗고 나설 테니 얘기만 해주라. 네, 짱조린이 이렇게까지 도와주는데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나요? 완전 목숨을 내걸고 이 생사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되는 거랍니다. 이러한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짱조린도 점점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리춘텐의 일은 아주 깔끔하게 해결됐었고 이제 또 남은 건 꾸어저즈의 일이었죠. 짱조린은 집에서 모친을 동무하여서 이 설을 아주 북적북적하게 잘 쉬었었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보름 뒤에 찾아오게 될 꾸어저즈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번에 윌류의 일도 그냥 그렇게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네, 천만에요. 윌류의 이 독종 같은 놈은 그리 호락호락한 놈이 아닙니다. 그러면 짱조린은 또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재진!